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질랜드의 클라우드베이 슈비뇽 블랑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또 많이 알려진 그런 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 지금 보시니까 어, 스크류 캡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네, 예. 돌렸달수 있도록 네 지금 어, 보시는 것 같이 네네, 되어 있고요. 어, 이그 클라우드베이 슈비뇽 블랑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인 와인 스펙테이터에 어, 100대 와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뉴질랜드에서 클라우드 베이의 어떤 입지라고나 해야 할까요? 네 어떤가요 교수님 뭐 뉴질랜드 와인이 세계 시장에 알려진 지는 한 30년 정도의 오.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뉴질랜드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품질이 음. 아주 유명한데 그중에 네. 하나가 바로 쇼비뇽 블랑 아, 네. 그다음에 네드와인 품종으로는 삐노누아라는 음. 품종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와인들이다 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이 와인을 봤을 때 레이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지금 그렇죠. 교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 여기 보니까 리츠먼드 산맥 어떤 해안가에 뿌연 안개를 스모카의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게 어, 보이는데요. 어, 클라우디 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생산하고 있는 포도의 음. 생산지가 말보로라는 아, 그런 네네.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일교차도 음. 어, 하루 일교차가 좀 심하게 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 많이 끝난 음. 거죠. 해무죠. 아, 네네. 그래서 그 리치먼드 산맥과 그 다음에 음. 바다에서 들어온 해풍과의 음. 그 기온 차이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는 그런 어떤 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형의 어떤 환경을 네이블에 음. 고스란히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데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 특히나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루이비통엔 모에 테네시사 LVMH 그룹에 소속된 어, 그런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 일간에서는 어, 굉장히 작은, 제일 저렴한 명품이다라는 어,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어, 와인이기도 한데요. 먼저 한번 색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이 색상도 음. 보시는 것처럼 네. 그다지 진한 음. 색깔은 아니고요. 헤일 옐로 우 그린 음. 정도의 넓은 색깔을 띠고 음. 있네요. 네네. 한번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네. 어, 굉장히 구스베리라고 하는 향이 네 굉장히 진하게 몰려오는데요. 음. 아뭐 음. 음. 어, 여기서 보면 리치 향이라든지 사과. 어, 네. 예, 복숭아. 네. 이제 침고 있는 듯한 어떤 패션 프루츠의 그런 느낌들도 좀 많이 나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네. 네. 뭐 아스파라거스나 뭐 어떤 잔디 예, 깎은 예, 예, 그런 느낌들이 풍부하게 네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네. 저는 레몬에 이어서 라임까지 갈수 있는 굉장히 음... 네,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이 예. 아닌가 싶고요. 음, 교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약간 그부식돌의 약간 그런 미네랄리티한 그런 느낌들도 혹시 느껴지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쪽도 음. 해안지대이고 또 바닷가 근처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어, 그, 그러면서도 지금 저는 살짝 매콤한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음, 네, 한번 와인을 한번 그러면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너무 뾰족하지도 너무 둥글둥글하지도 않은 적당한 이 산도감이 굉장히 입안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요 네. 어떠세요 뭐 우리가 음. 날카롭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음. 적당하게 깎인 네. 깎인 듯한 그런 모양을 음. 갖고 있는 아주 네. 기분 좋은 산도로서 음. 좀 느껴지고 있네요. 굉장히 맛있는 그런 산도감이 입안을 싹 감싸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침고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침이 네, 침이 입안에서 이렇게. 두근두근, 음. 이렇게 네네. 좀 뭉쳐져 있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그러면서 도 드라이하면서 바디감은 어느 정도로 느끼셨나요? 음. 바디는 제 느낌상 음. 미디움에서 약간 높은 음. 그 정도의 풀바디. 음. 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어, 여운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님 어떠셨어요? 목을 이제 넘기고 나서의 그런 느낌들은요? 네, 이 잔향은 음. 상당히 좀 오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음. 뭐 네. 지금도 아까 네네. 테이스팅 이후에도 잔향이 쭉 음. 우리가 타고 네. 내려갔다 올라오는 음... 듯한 느낌을 음... 어, 느낄 수가 있네요. 어, 저도 지금 입안에서 이 기분 좋은 느낌들, 이 풍미가 계속 지금 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네 뉴질랜드의 클라우드베이 쇼비용 블랑과 좀잘 매칭이 될 만한 그런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좀, 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우리 전집이 많이 생겨나고 아, 그렇죠. 있는데, 네. 예 우리 한국 음식하고 추천을 음... 해드린다면 네. 약간 기름에다가 바삭바삭 튀겨갖고 간 나온 아... 그런 뭐 전하고, 아, 같네 이렇게 네. 드시면 상당히 이 살아있는 산도하고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것이 서로 아. 아주 잘 맞을 음.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기름기를 깔끔하게 또 아, 그렇죠. 잡아 네. 주기도 할것 같고요. 네. 어, 저는 또 이제 전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약간 해산물이라든가 아, 그렇죠. 아니면 약간 그릴에 구운 새우 이런 것들도 좀 어,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어, 매칭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뉴질랜드에 네, 말보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네, 뉴질랜드의 말보르 지역 하면 뉴월드 지역에서도 최고의 쇼비뇽 블랑을 생산하는 그러한 어, 지역이죠 네, 네이 지역의 클라우드 베이 쇼비뇽 블랑을 한번 테이스팅을 해봤고요 이에 대한 여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어, 산도감이 뭔가 깔끔하고 풍부한 어, 그런 와인이 나는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뉴질랜드 클라우드 베이 쇼비뇽 블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적포도 품종인 카브네쇼비뇽, 그리고 이 카브네쇼비뇽과의 절친이죠. 메를로라고 하는 적포도 품종의 어떤 특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들이 중요한, 주요한 원산지인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의 지금 레이블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레이블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알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니 와인의 레이블의 이름은 샵도 딸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음, 이 시간에 수업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레이블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이 레이블을 보시고, 아, 이 레이블에서 지금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어,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카보네쇼빈용이라고 하는 적포도는요, 아주 다양한 기후대에서 전 세계에서 네, 생산되는 그런 포도품종입니다. 하지만, 물론 다양한 기후대에서 재배가 잘 되지만, 서늘한 이런 기후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햇살을 받고 광합성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기후대에서 좋은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특히 적포도인 이 카보네쇼빈용의 껍질은 굉장히 두껍죠. 껍질이 두껍다는 건 여러분 서늘한 기후에서는 잘 익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 카보넬 쇼비뇽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이에요. 만생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익는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천천히 익고 또잘 익기 위해서는 적당한 어떤 햇살이 네, 그런 기후 조건이 조성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카버네쇼빈뇽 같은 경우에는 오크와의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적포도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오크통의 어떤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카버네쇼빈뇽은이 이 오크와의 친화력이 다른 품종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오크와의 어떤 친화력, 이 오크 숙성을 통해서 이카버네쇼빈뇽은좀더 어떤 풍부한 그런 탄인 이것들로 인해서 장기숙성이 가능한 그런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장기숙성이 가능한 와인. 좋은 품질의 와인에서 이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의 와인은 장기숙성이 가능하고요. 장기숙성이 가능한 와인은 좋은 품질의 와인입니다. 어, 이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와인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복합적인 맛과 어떤 풍미를 가진 그런 와인들이죠. 그래서 와인을 우리가 드실 때, 처음에 딱 올라오는 이런 풍미, 하지만 30분, 1시간, 때로는 다음날 마셨을 때이 와인의 어떤 향과 맛,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다른 또 다른 그런 어떤 향이나 맛이 유지가 된다면, 그 와인은 정말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그 외에도, 어 여러분들이 입안에서 꿀꺽 와인을 삼켰을 때 입안에 오래 풍미가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여운이라고 하는데 긴 여운이 또 좋은 그런 품질의 와인이 어떤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까버네 슈비뇽 역시 오크 숙성을 통해서 품질 좋은 와인이 되었을 때 네, 이런 그 어떤 좋은 어떤 긴 그런 랭스 길이감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깨버르네쇼빈용에 관한 간단한 몇 가지 특징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과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적포도 같은 경우에는 붉은 과일의 향 검은 과일의 향에서 이두 가지 향으로 조금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와인의 향을 딱 맡았을 때어이 와인이 검은 과일 쪽에 어떤 풍미가 나는지. 붉은 과일의 풍미가 나는지 카브네슈비뇽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과일 쪽에 그런 풍미가 대체적으로 나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풍미가 블랙커런트입니다 이 블랙커런트를 여러분들 중에서는 맡아본들, 맡아본 분들도 계실 텐데 약간 씁쓸할 만한 그런 한약재 같은 그런 향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블랙베리 또는 블랙체리와 같은 검은 그런 과일 향이 나고요 음, 또는 피망, 올리브 또는 민트 버섯과 같은 이런 식물성 풍미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민트 같은 경우는요 호주에서 만든 까보네 쇼비뇽 같은 경우에서 종종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수월링을 해서 이 까보네 쇼비뇽의 향을 딱 맡았을 때 호주의 그 와인에서는 종종 이런 화한 민트와 같은 그런 풍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달달한 어떤 감초의 어떤 이런 풍미들, 그리고 검은 후추와 같은 향신료 풍미를 이 카버네쇼빈용에서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오크 숙성을 통해서 뭐 삼나무라든가 커피, 담배 약간 이렇게 스모크한 그런 풍미들을 이 카버네쇼빈용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카버네쇼빈용의 어떤 명산지라고 하면 음 프랑스의 보르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어, 전쟁을 치른 이후에 영국 사람들은 이 보르도 와인이 너무너무 그리웠대요. 이 진한 이 보르도의 어떤 레드를, 어, 예전에 영국 사람들은 클레라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색상을 보시면 레드 와인이 조금 옅하죠. 그래서 조금 약간 차갑게 마시는 이런 클레라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라, 스타일로 해서 이 와인을 마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르도의 와인을 그냥 클레라라고 어, 이 영국인들은 또 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세기 초에 어, 프랑스 보르도에서는요 어떤 유리병, 유리 공에도 계속 그 시대가 지나면서 발전을 하잖아요. 어, 더 단단해지고 또 와인의 마개, 막예, 코르크마개가 더 발전하면서 네, 비약적으로 이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네, 이 보르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 근처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르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보르도의 와인 지도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따뜻한 어떤 멕시코의 만류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와인 생산 지역은요. 해양성 기후나 또는 대륙성 기후와 같은 이런 기후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보르도 같은 경우는 또한 대서양에서 굉장히 강한 바다에서 그런 강풍이 불어온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해안에 굉장히 높은 모래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숲, 이런 것들이 이런 강풍을 막아서 포도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 이렇듯, 보르도의 어떤 지역적인 이런 측면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멕시코 만류와 대서양의 어떤 온난한 기후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이 이 강풍을 막아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랑드 지역의 그 소나무 숲,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강풍을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이 보르도의 척박한 토양,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보르도에서 아주 훌륭한 이런 명주, 레드와인이 탄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척박한 토양이 좋은 명주를 탄생을 시킨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비옥한 토양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양조용 그 와인을 만들 때 쓰이는 포도는요, 보통 척박한 토양, 최소한의 영양분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그런 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와이너리나 포도밭을 가보면 자갈, 돌멩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토양 역시 보르도의 명주 탄생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양 또는 어떤 그 포도밭의 지대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용어가 테루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와인을 만드는 그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에는 예를 들면 토양 또는 뭐 기후, 바람, 고지 지대, 높이,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테루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토양적인 거 그리고 어 포도밭의 위치에 있어서는 좀 낮은 지형보다는 높은 지형의 그런 포도밭을 조금 더 품질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해서 이런 테루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프랑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 물론 이제 수학기 때 어, 바람도 아까 강풍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어, 모래 언덕이나 소나무 숲이 이런 강풍을 막아주기는 하는데요. 어,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나기도 막 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포도 재배에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의 어떤 그 어떤 변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와인의 빈티지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에서는 빈티지에 따라서 똑같은 와인인데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빈티지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많이 참고를 하고 와인을 선택을 하시죠. 네, 이 보르도 그러면 떠오르셔야 되는 아까 앞에서 보르도의 명주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때 레드 와인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르도에서는 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레드 레드 와인을 만들 때한 가지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적포도를 블렌딩, 섞어서 이 보르도의 와인을 만듭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와인을 종종 사람들은 보르도 스타일이라고 하죠. 보르도에서는요. 그 레드와인을 만들 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그런 품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재배를 하고요. 또두 가지 이상의 포도 품종을 블렌딩을 합니다. 왜두 가지 이상의 이 포도 품종을 재배를 할까요? 어떤 날씨의 이런 뭐 격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한 가지 포도 품종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이 품종들을 가지고 블렌딩을 할때 와인의 품질을 조금 더 쉽게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네 하나라도 품종이 잘 작황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모험으로 심지 않고 몇 가지의 그런 포도 품종들을 함께 재배를 하고 또 블렌딩을 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보르도의 포도 품종은요, 카브니 쇼비뇽과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뭐, 뿌띠베르도와 같은 이런 적포도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네 쇼비뇽의 순으로 수확을 합니다. 가장 수확량이 많은 것은 메를로겠죠? 그래서 이 메를로와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적포도는요. 이들의 수확 시기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어떤 간격을 두고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각각 포도 품종들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먼저 까베르네 쇼비뇽의 어, 특징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탄인, 산도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도가 또 풍부하다 보면 구조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으로 치면 어떤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닌 그리고 산도가 풍부한 이카브네쇼브뇽이 어, 풍부해서 구조감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장기 숙성이 굉장히 용이한 네 이런 것이 바로 카브네쇼브뇽의 어, 영향이고요.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어떤 도수의 느낌이 좀 크고요. 바디감이 굉장히 풍성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그런 느낌을 네, 갖게 해주는 것이 메를로우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까베르네 프랑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섬세함과 어떤 와인의 우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마지막 뿌띠베르도라고 하는 것도 작은 비율이지만 블렌딩을 합니다. 이 뿌띠베르도와 같은 적포도는요, 탄이, 색, 향을 좀더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르도에서는 레드 블렌딩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레드와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메를로를 조금 더 어, 여러분들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를로는 카보네쇼비뇨가 단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짝이라는 얘기는 이 카보네쇼비뇨과 메를로의 블렌딩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카바렌 쇼비뇽과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렌 쇼비뇽과 비교해서 껍질이 조금 더 얇고 그리고 탄인이 조금 더 적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향이나 이런 풍미도 카바렌 쇼비뇽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산도도 뭐 탄인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편 네, 이것이 바로 메를로라고 하는 적포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콜, 어떤 도수, 그리고 풍부함, 막 바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볼륨감, 이런 것들의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 바로 네,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메를로는 까바르네 쇼비뇽과 다르게 조생종이에요. 빨리 익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확을 하게 되고요. 메를로 역시 오크 숙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친화력이 좋아서, 카베르네 쇼비뇽과 많이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음, 보통 와인의 어떤 초보자라면 내가 레드와인을 조금 선택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메를로 100%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초보자분들도 마시기가 좀 편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만들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그런 와인들도 마시기 너무 훌륭한 그런 와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음, 제조 후에 한 4년에서 5년이 돼도 메를로만의 어떤 그 제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짧은 그 4, 5년 기간 안에 숙성이 맛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 또뭐 까베르네 프랑, 포트베르도에 대한 이런 그 포도 품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의 어떤 주 산지 네 보르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르도의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 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프랑스의 와인 지도 중에서도 이 보르도의 지도를 잘 공부를 하시면 추후에 와인의 레이블을 보실 때 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보르도는요, 세 개의 물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롱드 그리고 갸롱강, 도르도뉴강에서 세 개의 그 강줄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 먼저 이 지롱드강, 그리고 갸롱강의 오른쪽에 있는, 네 오른쪽에 이걸 우측이라고 하잖아요. 우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트뱅크라고 right 표현을 하는데, 어, 이 보르도의 지도상에서는요. 이 지금 보시면은 어, 지롱드강과... 도르도뉴강 윗부분에 있는 예를 들어 생테밀리옹, 뽀무롤, 프롱사 이라고 하는 지역들 네, 이 지역 그리고 이 갸롱강과 도르도뉴강 중간에 있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엉트루두메르 찾으셨나요? 네, 그 지역을 우리가 우안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뱅크라고 하죠 그래서 뽀무롤, 뭐 프롱사, 생테밀리옹 엉트르두메르 이곳이 우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롱드강과 갸롱강의 왼쪽 좌안이라고 하죠. 레프트뱅크라고 해서 매독지역 그라부지역, 이 지역들을 좌안이라고 합니다. 보르도는요, 여러분들께 보르도 블렌드 말씀드렸잖아요.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프랑, 뿌티베르도의 블렌딩을 말씀드렸는데, 이 우안과 좌 안에 어떤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보르도 스타일이긴 해도 이 우안과 좌안의또 와인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도를 보시면서 이좌 안과 우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그좌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르도의 좌 안에는 크게 메도과 그라브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네, 매독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매독과 밤해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음, 보통은 밤해독은 바라는 용칭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은 BAC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low(낮은 지형의 매독)이라는 거예요. 오매독, 그러면 오는 high(높은 지형의 매독)이라는 거죠. 이렇게 밤해독과 오매독을 합쳐서 매독이라고 합니다. 네, 때로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바에서 낮은 지형의 매독이라는 것을 지도상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오매독에 이 안에 또몇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테스테프나 뭐 생줄리앙, 뭐 뽀이아, 마고 등등의 마을이 있는데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크게 이렇게 밤의 독과 오메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그라브그라브 안에는 뺄상 레오냥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콤한 와인 했을 때, 소텔은, 네, 이 지역 역시 보르도의 좌 안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좌안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먼저, 탄인. 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리고 와인의 그 바디도요 미디엄 스타일 미디엄 바디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디엄에서 굉장히 풀바디한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와인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보르도의 좌안이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이상의 그런 알콜 도수와긴 여운. 긴 여운은 여러분들 굉장히 와인의 품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외에도 이 좌항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숙성할수록 굉장히 뭔가 매끄러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부드러움, 그리고 탄탄한 구조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검은 과일향. 음,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음, 한 가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좌항 같은 경우에서 지금 향에서 보시면 검은 과일향, 오크와 삼나무, 담배. 어, 지금 보시면 딱 꼴베르네 쇼비뇽의 향과 맛의 풍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네. 그 이유는요. 이 좌안에서의 주 품종이 되는 포도 품종이 바로 카보넷 쇼비뇽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르도의 좌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르도의 좌안 지역 메독입니다이메독은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시면, 갸롱강과 지롱드강의 좌 안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자갈이라든가 이런 모래들이 많이 함유된 그런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과 강을 끼고 있어서 물과 물 사이 또는 중간에 위치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다음은 오메독입니다. 이 오메독에는요, 여섯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마을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시면 뒤에 샤또 딸보의 레이블을 보시고 그 와인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먼저 오메독의 첫 번째 마을은 생테스테프입니다. 이 생테스테프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도 굉장히 잘 되고 물 빠짐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만한 경사에 굉장히 강하고 그런 풍부한 어떤 느낌의 와인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뽀얘약입니다. 이 뽀얘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르도 오메독 지역의 최고의 그런 생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힘이 강렬한 그런 와인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줄리앙입니다. 이 생줄리앙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향 그리고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약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뽀얘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줄리앙 그런 지역이죠. 네 번째 지역, 마고입니다. 마고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와인을 만들어내고요. 오래 숙성을 해서 둘수록 굉장히 맛이 좋아지는 어, 여러분들, 그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 아시죠? 이 헤밍웨이가 이 마고의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이 손녀의 이름을 마고라고 어, 지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 특히나 이 마고 같은 경우에는, 음, 오메도 그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네, 마을로 알려져 있고요. 어, 다음 리스트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리스트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요. 토양이 점질로 되어 있고요. 어, 메를로로된 약간 풀바디한 그런 와인들 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메를로 100%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블렌딩이겠죠. 그다음 뮬리스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부르주아급 와인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부르주아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르도 안에서 그 최고의 네 그랑 크리급에 들지 못한 많은 와이너리들이 모여서 만든 크리 부르주아라는 그런 어, 와인이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크리 그랑 크리급 뭐 크리 부르주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855년에 이 프랑스에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박람회에서는 여러분, 네, 그들 나라, 어떠면 그, 그들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의, 어, 그 중요한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를 해서, 어,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것이 바로, 네, 이 보르도 지역의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00년, 그 1850년대 그때에 이 와인을 등급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나누어서 그 1855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걸 선보이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죠. 그때 만들어진 다섯 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그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든 와인이 무려 6 1하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1855년에 네, 지정되었던 그 와인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순 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등급 같은 경우는 한번 몇개 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뚜루,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네, 이러한 다섯 개의 그런 와인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샤또 무똥 로칠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1973년에 어 1등급으로 승격이 됐대요. 원래는 2등급 어, 와인으로 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와인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1등급 와인이고요. 이게 바로 그랑 크리. 여러분 크리 그러면 이게 포도밭, 그렇죠? 그래서 그랑 크리 그러면은 원래 영어로 치면은 그랜드잖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특별한 그런 포도밭의 클래스의 등급을 나눴다. 그래서 그랑크리 클래스에 그러면 어, 프랑스 보르도 매독 1855년에 있었던 어떤 와인 산업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원형을 보시면 그저 가장 넓은 지역에 보르도, 보르도 안에 매독이 있고요. 그 매독 안에 오매독, 오매독 안에 뽀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그랑크리 클래스 라는 용어가 쓰여 있을 때 가장 품질이 좋은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1등급 와인 제가 샤또라피트 로칠드, 샤또무똥 로칠드, 샤또라뚜루, 샤또마고, 샤또오브리온 샤또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샤또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부르고뉴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고시앙과 도멘,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부르고뉴의 네고시안과 도메이 있다면 이 프랑스 보르도에는 샤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프랑스 보르도의 레이블도 보시면 은 궁전같이 저, 대저택 같은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와인에서는 요 이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면적의 포도밭이 있고요. 그리고 와인을 제조하고 보관하고 때로는 판매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시설을 갖춘 이것을 샤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는 어떻게 보면 부르고뉴의 어떤 영세함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되어가지고 네고 시향이 생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하면 프랑스의 보르도는 굉장히 뭔가 자본력이 좋았다라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어 그런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 샤토가 그런 의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르도의 좌안이죠. 그라브입니다. 이 그라브는 단어 자체가 자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자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매독과 지형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포도밭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덥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그라브 지역인데, 하지만 그갸롱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그라브 지역의 어떤 더운 어떤 기후를 온도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그라브 같은 경우는 역사가 무려 또 700년의 그런 와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양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다음 지역은 소테른 좌안의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곰팡이난 포도 설명드렸었죠. 그 노블로 포도로 만든 굉장히 달콤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스위트 와인을 만들어내는 바로 소테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외에도 여러분 지도 보시면 바르사 또는 시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보르도의 좌안에 위치한 달콤한 와인을 만들어내는 소테른, 바르사, 시롱과 같은 이런 지역들도 아, 좌안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좌안에 이어서 보르도의 우안입니다. 생트밀리온과뽀므오이죠이 지역에서는 메를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드는데요. 좌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안 같은 경우에는 좌안보다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어떤 탄인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라든가 딸기와 같은 이런 약간 붉은 과일의 풍미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우한의 경우는 주를 이루는 포도 품종이 바로 메를로가 되기 때문에 이 메를로의 어떤 향과 맛, 붉은 과일의 그런 풍미가 좀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랑스 보르도의 우한에서도 이 생테밀리온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그 와이너리, 관광도 많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레드와인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생테밀리온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니의수도다 어, 우리가 성 에밀리옹의 그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독이나 그라브보다 더 오래 된 그런 와인의 역사를 어, 가지고 있죠. 네, 우한 계속 이어서 생테밀리옹인데요. 이 생테밀리옹에서는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그 영화. 사이드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드웨이에서 그 주인공 마일즈가 햄버거집에서 햄버거와 함께 그 비슷한 와인 기억나십니까? 샤또 슈발블랑이라고 하는 와인 말씀드렸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인 그 와인을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이 프랑스 보르도 우한의 생테밀리옹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계속 이어서 뽀모롤입니다. 이 우한의 뽀모롤 같은 경우에는 생떼밀리옹의 서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보르도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와인 산지입니다. 어, 하지만 이그 뽀모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으면서 그 보르도에서도 품질이 좋은 그런 와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어, 알려져 있고요. 많은 이들이 정말 그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이생그 폼롤에서 나오는데요. 어, 배트리스. 네, 샤토 빼트리스또는 르팽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특히 그빼트리스라고 하는 와인은 와인의 이름을 와인 샵의 이름으로 쓸 정도까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롤 지역에서 메를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 그런 와인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AOC는 여러분들께 잘 우리 브루걸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보르도에 비유를 하자면 아펠라시옹 보르도 컨트롤레, 아펠라시옹 메도 컨트롤레, 아펠라시옹 오메도 컨트롤레 또는 아펠라시옹 뽀이야 컨트롤레.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도리지이라고 하는 자리에 보르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원산지가 보르도인 지역에 통제를 받은. 그런 AOC급 와인이란 얘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네 가지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네, 규제가 잘 됐고, 네, 한 와인은 어떤 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돌이진 자리가 가장 좁게 들어갈수록, 그쵸? 바로, 아펠라시오 네, 지금 교환에서는 마고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네, 마고 콘트롤레에서 마고가 오메독 안에 있죠? 오메독은 메독 안에 있고, 메독은 또 보르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지의 어떤 면적의 크기는 보르도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은 마고가 되겠고요. 그 와인의 품질로 치면, 네, 아벨라시움, 마고, 콘트롤레 라고 써있는 레이블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와인이 가장 품질이 좋겠죠. 네, 여러분들 앞에서 샤또 딸보라고 하는 레이블을 보여드렸죠. 네,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실 수 있을까요? 먼저 레이블을 보시면 그랑크리 클라스라고 해서 1855년에 와인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의 어떤 분류를 분류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아, 샤또 딸보라고 하는 와인이 1등급에서 5등급 어딘가에는 있구나, 5등급 안에는 속한 그런 와인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아, 품질이 어느 정도는 좀 좋겠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샤또 딸보라고 하는 이 와인의 이름은 여러분들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샤또 딸보의 이 딸보는 그 장군의 이름이에요. 영국에 그 딸보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백년 전쟁에 가담했던 그런 장군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랑스에서 이 영국의 이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와인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나 국내에서는 피파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으로 해서 한번 회자도 되었던 그런 샤또 딸보 네 보르도 와인이었고요. 네 레이블에 보시면 생 줄리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보르도에는 좌안과 우안으로 네, 나눠져 있었죠? 네, 생 줄리앙은 바로 매독. 매독 중에서도 오매독 안에 있는 마을 이름이었죠. 어, 그렇다 보니까, 우와, 좌안! 그러면, 네, 포도품종이 카브네쇼비뇽 메를로, 갸베랜드 프랑. 그래서, 아, 이샤토 딸보라고 하는 와인은 카브네쇼비뇽이라고 하는 포도품종의 어떤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겠구나. 어, 장기숙성에도, 어, 용이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와인을 만든 네, 빈티지죠. 포도의 수확연도, 포도의 생산년도를 기재해주는 그런 빈티지도 나와 있고요. 네, 한 가지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인을 어디에서 병입했느냐, 병입 장소인데요. 어, 지금 이 용어를 보시면 미장, 부떼이오, 샤또라고 해서 샤또에서 병입했다. 네, 와인을 만들어서 병에 넣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화 되기까지 이 병이까지. 네, 어, 여러분들이 이 샤또 딸보라고 하는 이 레이블을 보시면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 와인의 맛이 이러이러한 어떤 향과 맛, 풍미를 가지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 어떤 지역의 와인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카브네슈 비뇽과 메릴로 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프랑스의 보르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보르도의 어떤 블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카브네슈 비뇽을 가지고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르도 스타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르도 스타일 그러면 아 어떤 것이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 메를로와 카브네 쇼비뇽을 블렌딩해서 어떤 명품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 보르도와의 차이점은 단일 품종으로도 와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노마 카운티라든가 뭐 나파벨리 같은 어, 이런 지역에서 좋은 그런 카브네 쇼비뇽과 어떤 메를로에 블렌딩된 또는 카브네 쇼비뇽의 단일 품종의 그런 와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호주도 있죠. 근데 호주에서는 여러분 이 카브네쇼비뇽 하면 어, 특별히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나와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토양은 굉장히 특이해요. 음,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의 그런 토양인데요. 여기에서 포도를 재배를 하고요. 이 카브네쇼비뇽으로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이 와인에서 유칼립투스와 같은 그런 어떤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 나는 호주의 카브네 쇼비뇽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어, 반드시 쿠나와라 지역의 그런 카브네 쇼비뇽을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마 거기에서 독특한 어떤 민트라든가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카브네 쇼비뇽 하면 칠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칠레에는, 어, 가성비가 좋은 그런 와인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칠레 역시 이제 뉴월드잖아요. 뉴월드에서는 보통, 어, 앞에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거나 이 카바네 쇼비뇽과 메를로, 뭐, 기타 다른 품종들을 블렌딩해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구대륙,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카브네쇼비뇽을 가지고 보르도 스타일의 그런 레드를 잘 만들죠. 이 칠레의 그 수도인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와인의 생산 그 지역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브네쇼비뇽의 최고급 산지라고 한다면 뭐마이포 라펠, 뭐꼴착아 같은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네, 검은 그런 과일 풍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카비네 쇼비뇽의 어떤 그 본연의 특징을 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음, 그러한 나라가 이 칠레의 카부네 쇼비뇽이 아닌가 싶고요. 이 카부네 쇼비뇽으로 만든 네 칠레의 와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칠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1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알마위바라고 하는 와인이죠. 이 와인의 레이블을 가만히 보시면 어, 두 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하나는 바롱필립드 로칠드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요. 하나는 꼰차이토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문양을 가운데 두고요. 어, 바롱필립드 로칠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여러분 로칠드 가문은 와인산업에서 정말 대단한 음,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바롱필립드 로칠드와. 어, 칠레의 유명한 꼰차이토르가 같이 합쳐서 이 알마비바라고 하는 와인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바로 이까브레네 쇼빙용을 어, 주품종으로 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양은요. 어, 예전에 그 칠레의 그 원주민인 마푸체족이 사용했던 그 북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 문양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문화가 손을 맞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르도와 칠레가 이까베리는 쇼비뇽을 주품종으로 해서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대표적인 그런 알마비바 네 소개해드렸습니다.